게 하나, 치즈 버거 하나 먹을까? 그럼 티는 별로 안 땡긴다. 하나 알파사님이 해주신 건가요? 유일할 거예요. 당분간 삼겹살 안 먹을랬는데. 근데 아니 김치찌개인데 이게 같이 들어있대? 왜? 몰라. 그래가지고 나 잘못 왔나 싶어서 고기센터 전화하려고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품목당 이거를 지금 하나씩 준대. 이벤트. 뭐야?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신 걸로 기부하신다고 적혀져 있대. 아. 아. 뭔가 생각지도 못한 막 크네? 응. 왜 저번에 시켜 먹었는데잖아. 아 옛날에 언니 도네노에서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우리. 아 도네노 맛있어. 가끔 먹으면 맛있다고. 대박. 근데 충격. 안 먹은지 너무 오래됐다. 맛있겠다. 짠 해야 되는데. 어 매운 냄새 때문에 재채기나. 맛있어. 마늘이라고. 쫑이를 왜 안 구웠노? 뭐 쫑이를 소외시키는. 먹을까? 파김치랑. 파김치지 파김치. 파김치가 익어가지고 딱 익은 색깔이 난다. 거의 진짜 맛있는데? 맞지? 근데 육즙이 육즙 빵빵인데 콩 베이컨 맛 나. 아 맞다 맞다. 우리 파김치랑 배추김치랑 알타리 닿다 얘가. 어. 그래서 이거 택배 받았는데. 응. 아 혹여나. 근데 매운 김치 우리 금치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봤잖아. 근데 네가 이게 더 네 입맛에 맞다며. 응. 근데 양념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이게 더 맛있어. 맛있는 것. 전라도 김치라고 해서 우리 시켰었네. 맞아. 어우 손님아. 어우 오랜만에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다 손님아. 순간 다 너무 약했다. 이건 오늘 될 생각 없었거든. 될 생각이. 오. 아 진짜 분자야. 못하는 게 뭐냐? 이게 특히 싼 거를 샀더만 이게 좀 기울어져야 된다. 기울어지. 안 그래 얘. 우리는 항상 싼 거를 사서 문제라. 아니 이거를 또 사고 느끼는데 또 이게 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 김치 많이 이거 파김치 많이 먹어도 안 짜다. 구워서 또 덜 짠 것 같다. 이거를 며칠 전에 카레랑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와 봐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다 흘리면 어떡하는데. 야, 니 술이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대답 안 하나? 응. 뭐라고? 형님. 아, 헤어밴드 갖다 줄까? 어? 맛있어. 그냥 먹어. 그냥 쌈장이랑 이거 좀 더 갖고 올까 이걸? 그냥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현이는 오늘 막 분량이 좀 없네? 이것저것 한다고. 뭐도 불량. 어, 막 소주 다 한병 들고 왔다. 여행 오늘 막 카메라에 막 불량이 좀 없네. 오늘 막 현이는 클로즈업을 오늘 이번에 막 해야겠다. 파김치 이걸로.
전골에 먹으면 맛있다. 무슨 전골? 파김치 전골. 김치찌개랑 똑같이. 아 근데 김치 대신 파김치가 들어가나. 요즘 갑자기 술을 좀만 먹어도 좀 취하는 것 같다. 느낌상. 느낌상이라고? 취하고 나서. 아니 느낌이 그렇다. 취향은 아니야. 해가 떠 있어서 그런가 봐. 내 생각에는. 이 차를 먹은 거였다? 응. 물에 좀 갖고 오고 있어. 원샷 하자. 아, 내 원샷이가. 나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제가 지금 물회를 시켰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 사장님은 물에 되게 자신감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치즈 나왔습니다. 치즈. 찍지 마세요. 비법입니까? 네. 무슨 비법입니까? 아, 여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실모에서 오셨나요? 저 오존모에서 왔는데요. 아, 너무 반가워요. 뭐예요? 양파요? 배, 배. 배는 여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돌문어예요. 전부 직접 썰으신 거예요? 그럼요. 가세요. 진짜 너무 귀찮던가. 특제 양념인가요? 어, 그럼요. 이거는 살얼음이거든요. 살얼음. 얼음이 없는데. 아니 자는데 왜 또 시끄러워. 뭐 자는데 시끄러워. 이건 또 뭔데. 물에 물에. 어디 캠핑 가나 혼자. 깨 조금 깨 속이 가름 깨. 맛있겠어. 진짜 많지. 아 그냥 배송 올 때는 별로 양이 안 많아 보였는데.
괜찮아? 아 얼음 넣었어야겠네. 응. 육수가 세네 맛이. 한인째 꽤 세다. 응. 소면 넣을까? 당면. 아 물에 무조건 소면이지. 아이. 전부 육수 맛은 맛있다. 육수 맛은 맛있다. 아 근데 여기 왔을 때 조금 그런 거 있었다. 그냥 일회용 수저 같은 건 안 챙겨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릇이나 그거를 줄이고 채 다른 뭐 양배추 같은 야채들을 좀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 아 소면 역시 면은 사랑해요. 연애가 준 게 벌써 물 앞에서 새콤달콤. 근데 여기에는 육수 맛이 조금 달자. 아 좀 달달하네. 육수는 괜찮아. 육수 맛은 맛있는데. 아 근데 고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입가심 냉면 먹는, 물냉면 먹는 느낌. 어? 아, 문어랑 전복이랑 언니 같이 넣었구나. 아, 갑자기 입에 문어도 씹고 전복도 씹혀서, 어? 식감이 재밌지? 물의 선정은 진짜 좋았어, 이게. 난 냉면 사리 넣어 먹고 싶었는데. 냉면 가리? 아 근데 물에는 면보다는 소면이지. 회식으로 새로 나왔어. 일곱 회식으로 새로 나왔어. 아 근데 저거는 고기 먹었었거든요. 너무 헤비야. 그럼 나 너무 헤비하니까 난 빅맥 세트. 내 머리 이쁘다 이쁘다. 너무 멋지다. 미스 코리아다 미스 코리아. 네 뭐 먹을 건데? 몰라 보고 일단. 빅맥 세트에 애플 파이 하나. 오케이. 불고기 버거 하나 치즈 버거 하나. 아, 이렇게 그럼 감튀는 내가 세트 시키니까 골라. 아 불고기 하나. 근데 일단 버거를 두 개 먹어. 그래 그래 그냥 반 반씩 나눠 먹자. 불고기 하나 그럼 나는 스낵 랩 하나. 오늘 드신 거 방송으로 나오나요? 아 그럼요. 감자님 알감자님 부산 와주세요. 21일에 가요 부산. 부산 너무 맛있다. 또 친구분들이랑 놀아요? 부산, 아 부산에서요? 이번에는 친구는 많이 못 만날 것 같아요. 21일 제 퇴근하고 가서 25일 아침 일찍 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살 얘기가 많지? 먹고 있는데? 네? 운동 저희 안 하고 체질, 살찌는 체질이고 살은 찝니다. 줌바 이제 한 달 끝나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안 해. 휴가 계획은 딱히 없고 내일 저 일본 출장 가는데 알가미가 같이 따라가서 겸사겸사 그냥 그게 휴가지. 공교통이 좋니 그거에 따라 달라요. 와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거 불고기 버거 소스 진짜 치덕치덕해가지고 짱 맛있어요. 벌써 다 먹었나? 불고기 버거잖아. 응. 아껴 먹은 거다. 감자 언니가 누구예요? 저요? 제가 감자? 알감자? 제가 언니? 동생? 기장 일감하고 찜 추천해요. 어? 기장에 근데 맛집이 진짜 많아 봐. 그치? 저희는 그 충무동에
그 우리가 하는 아부찜찜 뭐지? 백반 정식 팔고? 아 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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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림, 유림, 유림. 충무로 아니 충무동 충무 부산 충무동에 네, 저희는 맞아. 저희 가족은 그 유림이라고 아구찜이랑 백반 팔거든요. 7,000원인가? 돌솥밥도 나오는데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어 아시네? 와 유림 아구찜 대박이지요. 맛있어요. 와 아시는 분들 많네요. 거기 진짜 가정집 개조해서 만든 곳이라서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추상미님 우와 감자매 실시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죠.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계신. 언니 이거는 방금 감은 게 아니라 외태어요. 외태어. 안 감은 거. 어제 파마했어요. 어제. 어제. 파마 알피나님이 해주신 건가요? 묘리 갔어요. 두 분 일하시는 게 유동장이신 건가요? 저는 직장인, 알가미는 이제 유튜브 편집하고 이제 뭐 가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 들어오면 원래 했던 일 들어오면은 가끔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용실 고소하라고요? 어, 왜? 아 나 마음에 드는데? 그거 맥주 좀 갖고 올게. 야야 알가미는 게임 안 해요. 알가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게임 하는 게 없어. 난 유튜브에 배팅했어. 많이 꼴고 있는 거 같아. 내가 어차피 안 보일 건데. 내가 뭐 보일까? 1시간째 잡고 있는 거. 어 보였다. 이거 일단 끌게요.